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리서치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국회의원 임기가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기를 원하며 대다수의 뉴질랜드 국민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를 신뢰하며 이번 조사에서 90%의 응답자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호주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의견 수준 66%, 영국 55%, 미국 23%, 홍콩 8%와 견주어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젊은 응답자들은 나이든 응답자들보다 의회 임기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고령 응답자들은 정부가 필요한 일을 하기에 3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32개 격리 검역 호텔의 비용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하루에 200만 달러를 넘고 있으며 금년 말 안으로 배정된 예산 금액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요 회의에서 금년 안으로 추가해 장기적인 검역 격리 시설에 대한 대책과 재정 지원이 논의될 것입니다. 정부는 8월부터 단기 여행이나 단기 입국자들에게는 격리 비용에 대해 자가 부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전체 비용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국의 검역 격리 호텔을 거쳐갔으며 한 명당 6천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면서 금년 말까지 책정해놓은 4억 9,900만 달러의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하루에 240만 달러의 국민 세금이 격리 검역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해외 노동자들만이 채울 수 있는 중요한 기술 부족 속에서 격리시설에 더 많은 공간을 열도록 정부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자영업자인 브룩 네틀턴은 경험에 관한 것이며 뉴질랜드인들은 일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9월에 210명의 운영자가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근로자들은 뉴질랜드 여름철에 영국에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격리시설에 대한 바우처를 확보한 사람만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는 58명만 도착했습니다. 농업 경영자 연합의 크리스 레이스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해외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결정안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인 존은 8천만 달러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직원들의 수를 줄이면서 서비스 위험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구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인 존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본연의 목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긴급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인 존의 피터 브래들리 대표는 재정 문제로 안전한 구급 서비스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필요 재원의 70% 정도가 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은 100%의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인 존의 구급 의료진과 직원들 수백 명은 이번 주 임금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헤케 아일랜드의 부동산 시장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매물이 거의 동이 났다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말했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고급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와이헤케 아일랜드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하며 매매에 걸리는 날도 가장 짧고 매물로 나온 부동산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오클랜드 병원에서 64세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유럽의 조지아에서 인공 수정으로 임신한 64세의 여성은 당초 뉴질랜드와 호주 의료진들로부터 진료 거부를 받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첫 번째 록다운 기간에 유럽에서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산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3.3kg의 건강한 아기는 병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병원의 의료진은 인공 체외 수정의 획기적인 기록이라고 말하며 종전까지 56세 최고령 출산 기록이 갱신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오클랜드 하버브릿지 주변 지역이 중금속과 탄화수소에 오염됐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검토를 통해 주변 지역에 허용할 수 없는 건강 위험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예정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5원 25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3원, 한국에서 받을 때 767원 50전입니다.